단비가 내리는 주일 10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데 오늘 뭐 하기 좋은 날일까요? 예, 선교 페스티벌 하기 아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미디어 교회 또 성도들 흩어진 모든 분들에게 우리 비가 와서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한번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비가 와서 참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뭘 생각해도 다 좋은 날인 것 같고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줘서 제가 자랑스럽게 달고 나왔습니다. 저 할아버지 돼가나 봐요. 이렇게 이런 게 좋으니 네,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잘 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 사는 것이 복된 날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계속 쉬운 말씀을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체 주제는 변화이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는 한 신앙의 원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고 함께 펴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시기를 지나가야 됐고요,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지어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요.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을 때 이사야 6장은 아주 유명한 소명장입니다.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여 그가 소명을 받을 때 그가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 그 자신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가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 너무너무 기뻐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했죠. 이런 때는 되게 아닙니다. 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체험했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 때 어떤 반응들을 보였나요? 아마 많이 통곡하고 울지 않았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은혜를 받을 때 틀림없이 나타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들과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두려움 가운데도 그를 바라고 그를 찾으라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운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 용서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 거야,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야,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인이 생각하는 것, 악인이 가는 그 길, 어쩌면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짜 두려운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던 내 삶의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돌아와서 너희의 삶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삶의 방식, 우리들의 삶의 패턴, 우리들이 내렸던 결정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만족스럽고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괜찮은 것들이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변화에 대한 3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패턴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기보다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도 좀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도 지금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 눈앞에 펼쳐진 정말 변화되어야 될 많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신앙은 누군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과거를 청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악한 습관들을 제가 주님 앞에 청산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잘못 살던 나의 삶을 고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필연적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죠. 325년에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325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일이었습니다. 이 니케아 종교회의의 이 기독교 공인은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죠. 그때로부터 기독교는 비로소 로마에서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습니다. 325년 이전, 니케아 종교회의 이전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고 핍박했는데, 그 이후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찾아온 겁니다. 저는 초대교회사를 전공하고 공부한 사람인데요, 이 콘스탄틴 대제에 대한 논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흥미로운 논문은 이 콘스탄틴 대제가 진짜 크리스찬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가지고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틴 대제는 언제 세례를 받냐면,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침상에서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논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콘스탄틴 대제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왜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을까? 근데 당시 사람들은 세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일 여러분들 오늘부터 세례를 받고 세례받고 난 이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세례받을 자신이 있으세요? 그 당시에 콘스탄틴 대제는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죽기 전에 세례를 받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럽습니까? 그 당시에 생각했던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 상황에 있었다면 세례를 받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것은 두려움으로 끝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세례를 받은 자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큰 기쁨이라는 것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너희들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의 죽음도 삶도 우리의 권한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세례받고 그리고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연장해 주시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를 만한 때, 찾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준 우리들의 선택의 시간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간증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하는 구세군 그 목회자로 사역하는 분의 간증인데, 이분은 본래 미 8군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큰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게 되었답니다. 이 나이트클럽은 이제 식당도 겸하는 그런 곳이었고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식당과 나이트클럽을 빌리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때 그 사람이 갑자기 이 나이트클럽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을 빌리려고 온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고 그 나이트클럽 주인이 복음을 듣는 것도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첫날 새벽에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는 거였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분에게 갑자기 하나님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날도 새벽에 가게 되었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 2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감사해요, 이렇게 또 몰라주셔서.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기적의 이야기하겠습니다. 술집 주인이 둘째 날 이 기적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 이 술집 주인에게 얼마나 흥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벽에 참여하다가 그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되어서,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은 그 술집에서 종업원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주변의 환경을 바꾸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나이트클럽 벽에 성경 구절을 써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직원들 중에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함께 남아서 일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급기야 벽에 Jesus Nightclub 이렇게 써놓고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분은 결국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죄지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설교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요즘 자신이 없어서 찬양을 잘 안 부르다가 이건 제가 좀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긴장하고, 들어주세요. 가사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그러나 주님 나를 찾아와 내게 빛이 되셨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보았네.
보았네. 오, 주님 내게 가까이 하지 마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았네. 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았네. 그러나 주님 나를 찾아와 내게 빛이 되셨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보았네. 오, 주님 내게 가까이 하지 마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주님, 내가 알기 전에 나의 삶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주님, 내가 알기 전에 나의 삶에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았네. 그러나 주님 내게 찾아와 나의 빛이 되었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보았네. 아,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두려운 일이지만 두려움, 주님을 바라보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깊고 높고 넓으며 나의 생각보다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저도 요즘 이제 저희 후배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이 저에게 와서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목회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세요. 멘토가 좀 되어주세요. 때로는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와서 여러 가지 신앙의 일들, 삶의 일들을 이렇게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상담하러 온 사람들 중에 저에게 묻겠다고 와서는 자기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리고 듣다 보면 그게 결국 자기 자랑입니다. 제가 듣다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듣겠다고 왔으면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이야기를 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자랑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넓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변화가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은 이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어떤 예화 가운데 참 여러 버전이 있어서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이야기가 변해갔던 것 같아요. 어떤 노부부가 그 아들이 죽은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아들이 다녔던 그 하버드 대학에 돈을 좀 기부하려고 찾아갔답니다. 굉장한 부자였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설들이 있는데 수위가 막았다는 얘기도 있고 하버드 총장이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들을 위해서 지금 기념이 될 만한 무슨 건물을 짓든지 지금 돈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행색이 너무 초라하니까 아이 당신 같은 사람이 만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대응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대학을 건립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당신이 왜 그런 걸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그냥 자기가 학교를 세웠답니다. 그 학교가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많이 덧붙여졌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사실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스탠퍼드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 대학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버드 대학 입구에 그런 글귀를 써놨답니다. 영어로 Don't show
favoritism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들이 외모로 취하고 이 도네이션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모로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우리의 가진 지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친밀함에 대한 문제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신앙의 역사들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며 우리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된다, 선생님 앞에 좀 눈에 좀 띄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너 그래 점수가 참 좋더라. 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여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때는 학교가 정말 폭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 끝나고 나면 틀린 숫자대로 아이들을 이렇게 때렸어요. 저도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을 잘 본 아이들은 선생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 없는데 시험을 못 본 아이들은 선생님을 피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일은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 만나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매년 시험을 봅니다. 저희 교회 목회자들 다 시험 봅니다. 1년에 한 번씩. 어떤 시험 보냐면 사랑지수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 한 목사님이 맡고 있는 가구 수가 한 550가정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가정 수니까 한 목사님이 맡고 있는 우리 돌보는 교인들이 2,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두 달 전에도 시험을 봤는데 제가 무작위로 2,000명 중에 30명쯤을 그냥 이름만 냅니다. 목사님이 그 교인의 기도 제목과 그 가정사항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2,000명.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요번 시험에 10개 교구 중에, 동산 중에 7명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또 갑자기 3명은 누굴까? 막 지금 막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그 3명도 거의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시험을 보고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힘들지? 이런 시험 안 봤으면 좋겠지? 그랬더니 다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목사님 이 시험 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담임으로 나가면 저도 이렇게 시험을 시킬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과 우리 교인들의 가정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정을 위해서 돌보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겠는가? 힘들지만 이 과정을 우리들이 지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놀라운 일은 이 시험에 페일한 목사님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시험을 퍼펙트하게 잘 본 목사님들은 답안지를 내고 저를 쳐다보는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은 답안지를 내고 저를 외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불이한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이 죄대한 문제일 수 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지 못해요. 두려움 가운데서, 부정적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고 친밀해질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의 맥락을 보니까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불순종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걸리며 교제하는 친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으며 누가 죄 짓지 않고 누가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 지은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 때 우리들에게 변화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모세의 소명장이 있어요. 모세가 양을 치다가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불리움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때,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때,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서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여기에 예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가 됩니다. 예, 영어로 예스입니다. 예스, divine yes, 신적인 긍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하고 긍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셨다. Yes, divine yes.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긍정해 주셨는데 어떻게 긍정해 주셨냐면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너희들의 삶을 yes 하셨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증하셨다. 여기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아라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우리들이 할부로 어떤 물건을 살 때 혹은 우리들이 어떤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월세를 많이 하죠. 그런데 월세를 그냥 월세를 주지 않고 보증금을 내야 월세를 주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월세를 못 냈을 경우에 혹시라도 나갈 때 돈을 띄지 않으려고 이걸로 딱 보증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거 띄어도 내가 이거 가지면 된다. 이게 보증 아닙니까? 그래서 안심하고 보증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인생의 예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증으로 주셨는데 뭐냐면 너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지 몰라. 그런데 너희의 인생을 긍정할 수 있는 이유가 성령께서 너희를 보증해 주시니 너희들의 삶이 예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여 주셨으므로 너희들이 은혜의 삶을 살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테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내년도 변화선 새벽기도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제 눈에 띈 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 화 있을진저. 제가 요즘 드라마 성경을 많이 본다고 이렇게 듣는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되고요. 그 시리즈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도에 포기할까 봐 4주, 6주, 8주 과정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톡방 만들어서 카톡 지기도 세우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다가 신청하세요. 4주, 8주, 6주, 12주 이렇게 한번 도전하려고 합니다. 도전 해보세요. 드라마 바이블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요, 계속 뭐가 반복되냐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마태복음에서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화 있을진저가 7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학적으로 7개의 저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는 그 문맥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외식하는 이들이여,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돌아와라. 자기를 드러내는 이들이여, 그렇게 살지 말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두려움은요, 화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떨며 복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